바로 이들은 자기 문벌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혼인이라는 걸 했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안타깝지만 사실상 결혼이라는 게 통혼권이죠. 대체로 잘난 집안이면 잘난 집안끼리 보통 결혼하죠. 여러분 혹시나 예전에 제가 우연히 검색 한번 해봤는데 네이버에 가서 재벌 결혼 가계도 맞아요. 이렇게 검색 한번 해보니까 그 누가 조사했는지 대단한 게 뜨더라고요. 우리나라 재벌 가문이 누구랑 결혼하고 또 그게 언론계, 검찰 권력계, 그리고 대학계, 뭐 하여튼 관료, 그다음에 뭐 이렇게 재벌계에서 이렇게 결혼이 다 이렇게 표현하기에 좀 그렇지만 근친상간처럼 이렇게 네트워크식으로 되더라고요. 뭐 예나 지금이나 뭐 그거는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려면은 그죠? 만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너그 결혼의 듀오 이런 데 가도 그 다들 끼리끼리 뭐 만나려고 하겠지요. 자, 아무튼 이때는 더 심했다는 뜻이지요. 자기 문벌을 강화하기 위해서 당연히 더 나은 문벌 가문과 혼인을 해서 자기 문벌을 강화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문벌 가문 중에 가장 좋은 결혼 배우자 가문으로 제일 좋은 곳은 어디겠습니까? 왕실 가문이겠죠. 그래서 왕실 가문과 혼인하기를 대단히 그죠? 소망했고 그러다가 너무 왕실과 혼인열망하다 결국은 반란으로 이어지는 게 이자겸입니다. 경원이씨 가문인데 이자겸은 무려 세 딸을 예종과 인종에게 시집을 보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자겸은 왕의 장인어른이자 왕의 외할아버지가 되는 엄청난 권력을 가지게 되고 그러다가 결국은 왕이 되려는 뜻까지 품자 결국은 반란이 실패했지 않습니까? 이자겸의 난이 되죠. 연도도 알아야 되죠. 형편치려야 됩니다. 이자겸의 난 연도까지 묘청의 난 연도까지 지난 소방직 시험의 주인공이죠. 해서